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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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오랜만이야. 첫 포인트. 왜 이렇게 어울려? 너무 그때 같잖아요. 아니, 이질감이 없네. 진짜 이질감 1도 없어, 바로. 저 H.O.T. 때 장혜린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유행은 또 돌고 도니게. 아, 그럼. 알코 속장, 대극장. 예. 문예예술회관이었는데, 옛날에. 배우들, 여물 배우들한테 뭐, 약간 꿈의 무대? 뭐,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극장이. 농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막, 여기서 항상 농구하고 그랬었는데. 그치, 있었지. 엄청 많이 했는데, 저기서 맞아. 오빠들 맞아. 맞아. 그래, 대학원 느낌이 그치. 젊다? 맞아. 다 생기 있어. 맞아. 거리공연 맞아. 맞아. 많이 하죠. 저 아저씨, 저 기타 친 아저씨. 요즘 안 보이더라.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대학로를 처음 왔어. 와, 일찍 갔었다. 와, 그때 막 문화 충격. 그때 전면 통제, 주말에. 차 안 들어오게. 차를 못 들어오게. 진짜 그랬을 때가 있었어? 진짜 축제였어, 축제. 많이 변했어. 그쵸. 와, 그랬구나. 좋아요. 다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사물놀이 하는 형들이 있고 막 상모 돌리고 막 막걸리 막 사다가 막 막걸리 먹고 자유공간이었구나 그냥 젊은이들 어머 어머 저랬어 진짜로 중3 때니까 와 너무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여기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뭔가 확 열리는 기분도 들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때 연극을 한 편 봤는데 그 공연을 보고 인생이 결정된 거지 맞아. 맞아. 오늘의 배우 조한철이 아우 귀여워라 어머 세상에 89년이야 요 자리가 여기 와보시면은 대략 요 자리가 그때 흙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요 자리에 이제 서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길바닥에? 사이다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제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몇 살 때? 길바닥인데? 어머 어머 소개팅 응. 잘 안 됐어? 뭐 잘 살고 있겠지 어디선가 나도 그럼 잘 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아주 신박한 소개팅을 하셨네. 뭐 별일 없었어, 여보. 별일 없었어. 여보. 그래, 추억은 묻어두는 게 좋을 때도 있어. 이 건물이네. 처음 공연을 봤던 극장이 나옵니다. 여기 연옥무대 아주 1977년. 아이고. 연옥무대. 그 간판은 되게 자그만데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정말 작아. 그대로 있네. 신촌에서. 이 극단 출신 배우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문성근 선배. 와. 아이고. 그렇죠. 강신예 선배. 와. 유태호 선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막 연극을 하고, 저 애를 쓰고, 막 땀을 흘리고, 땀을 튀기고. 이런 게 세상에 있었구나. 그 한 편의 공연으로 그냥. 너무 쇼크를 받아서 맞아 나도 저기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때 그때 아버지가 출장 갔다 사온 뭐 워크맨 같은 음악 듣는 테이프 듣는 거 거기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었어 불법 녹취를 한 거지 진짜로? 와 당시에 연습하려고요? 와. 너무 좋아서 어머, 너무 설레서 그럴 수 있는 방식이 열정적이다. 그래. 그때 그런 법도 없었으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지도 몰랐고 그때는 녹취는 하지 마십시오라든가 뭐 사진 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었어.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그걸 나는 계속 곱씹고 싶으니까 녹음을 한 거야, 공연을. 학업은 등한시하고 그걸로 나는 내 나름 막 공부를 한 거야. 그냥. 외우셨겠네, 대사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또 듣고. 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진짜, 와, 열정이다. 아, 저기 저 노란 간판 있는 저기 저 도로가 쪽 가까운 저희가 제가 대학로에서 첫 공연을 했어요. 아이고, 늦었어. 그러네, 저희가 처음이네. 저기 간판이 있네,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 웬일이야? 바탕골 소극장 간판만 있더라고. 어머. 고등학교 때 같이 연극을 하던 친구들이랑 공연을 만들어서 대머리 여가수라는 공연을 여기서 한 거야. 와, 오빠 인상이 되게 말랐다, 저때. 많이 말랐지, 많이 말랐어. 어머, 저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아니, 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대박이다. 의미 있다. 진짜.
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해화동 1번지라는 곳인데. 이제 또 극장마다 또 추억 나오죠. 연극 실험실이라고 돼 있잖아. 연극 실험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딱 나오니까 뭐 막막하지. 누가 찾아줘 나를. 근데 나만 막막한 게 아니야. 다 막막하지 뭐. 다 막막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있는 거 졸업생들. 맞아, 맞아.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야 우리끼리 뭐 하나 만들자 그냥. 여기도 극장을 아마 무료로 빌려줬을 거야. 극장 대관비 때문에 공연을 못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들어갔어? 해화동에? 아, 들어갔어. 너무 그대로네. 정말 작은데. 너무 그대로라서. 그 매력 있죠. 극장장. 아,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극장장.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나 깜짝 놀랐어. 어색. 어색해요. 교수님, 저 혹시 기억하신 저 경희대학교에서 새 수업 들었던 적이 있나요? 아, 진짜? 제자야? 어머. 와. 어머, 어떡해.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06년도에. 와. 세상에. 지금은 연출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머. 민재 원칙도. 제가 팔기동이에요. 와. 팔기동이. 훌륭한. 아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저분이 진짜 훌륭했어. 오빠 너무 뿌듯하겠다. 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와, 진짜. 이렇게 밖에서 생각지 못하게 네,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면 너무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오빠 와 다. 숙소에서 그런 거거든. 저도 이제 바깥에서 어떻게 하세요? 모습이구나. 너무 와 다. 이렇게 밖에서 생각지 못하게 네,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면 너무 어떻게 주머니에 귤 몇 개 가져갔었어야 됐어.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난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아. 아니 왜 저렇게 벽 떨어진 거 봐 저쪽으로. 종종 많이 만나는데 교수님 귤 빠지는데 오빠 너무 쑥스러워했다 그래도 학생인데. 그럼 극단 도 대표로 가지고 있는 네 기지라고요. 기지. 아니 멀리 떨어진 거 뭐야 저 거리. 진짜 아 뭐야 저 거리. 극장이 떨어진 거 뭐야 저 거리. 아 뭐야 저 거리. 극장에서 제일 먼 거리잖아. 제일 먼 거리. 동아연극상 상 하나 받았어. 상 받을 때 상 받았어. 동아연극상. 어 진짜. 동아연극상에 빛나는 박주영 연출님. 선생님의 제자. 상 받을 못 마주치고 상 받다가 이걸 보러 가서. 동아연극상은. 연극 배우들, 뭐 연극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저거 받아보고 싶다. 그렇지. 저도 진짜 받고 싶었어. 나도. 그래서 너무 정말 대견하고 뿌듯하고 아유, 부럽고. 아, 좋은 스승 덕에 또. 근데 저렇게 이제 저를 만나면 사실 되게 부끄러워. 왜요? 어떻게 부끄러워? 내가 뭘 가르쳤을까? 나는 내가 또 활동을, 필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치. 야, 니네 이렇게 해야 돼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니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걸 내가 또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몸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얘네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아, 거가 그런 데서 온 쑥스러움이 아, 있어요? 진짜 그런 게 그런 게 커요. 여기는 해와 칼국수 진짜 오래된 종종 와서 아, 저기 맛있죠? 유명하지? 아, 맛있는 게 진짜 많아 유명하잖아요. 연어무대에서 내려오면 바로 있어요.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응당파라에서.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 근데 진짜 여기다 넣었네. 아이고. 아, 유래합니다. 아이고. 맛있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약간 그 동네 한 바퀴 느낌. 어, 맞아. 그 느낌이다. 보기에 딱 안동국시인데. 정말 씹을 새도 없이 후르륵 넘어가네요. 저는 아무래도 전생에 국수집 사장이었나 봅니다. 왜 이렇게 국수가 좋은지요? 맛있어. 김치 하나 좀 드시면 좋겠는데. 해박한 국수. 사랑합니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재료와 정성은 남부럽지 않게 들어가네요. 너무 맛있게 드시네.
일로 와, 일로 와. 누굴 또 만나셨구나. 만나기로 한 사람 오신 거 봐요. 야. 어, 진짜요? 야, 올라봐. 얘가 진짜 애기 때. 성인이 아닐 때 만난. 근데 걔가 애 셋을 낳은 거. 어머머머. 제자가.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으니까 그러면 지금 들려. 근데 언제 찍었어 이거를? 아니, 카메라 막. 아니, 왜냐면 이때 우리 찍는 분들 다 식사하고 계셨구나. 다, 제작진이 카메라 켜놓고 있었거든. 늘상 어디든 카메라는 돌고 있어. 언니도 빨리 먹어요. 선생님 빨리. 야, 니네 이거 갖다 뭐 하려고? 아, 자랑하려고. 응? 너 몇 살이니? 34. 우리 19년 됐어요, 선생님. 별로 안 됐네. 선생님. 엄마가 원래 연기했었던 거 알아? 네. 선생님, 저도 연기하고 싶어요. 얘네 다투면 기회가 오겠죠. 그래, 이제 켜놓으니까 연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니? 아니, 그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들어? 네. 자. 와, 자.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지갑 열리셨네. 무슨 공연 보러 왔어? 힘이 나오는 만화. 저 공연 그런 것밖에 못 봐. 애들 공연은. 그렇지. 오빠 수제자들 진짜 그래. 많아요. 학생 수가 아주 몇명 정도? 학생 수? 세수가 있어? 뭐 만 단위는 넘어가야 돼. 와, 만 그 명? 배우분 중에서 누구? 어떤 소녀시대 애들하고 우와. 슈퍼주니어 애들 우와. 연습생 때 내가 한 2년 정도 우와. SM을 그럼 SM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수영이 뭐 오! 수영 씨도 지금 배우로 아주 잘하고 계 윤아도 너무 잘하고 있고 완전 기초 단계부터요? 네, 그랬고 저쪽에는 또 이제 뭐 송강 우와. 박지현, 박지현 씨도. 오승훈 뭐 이런 친구들 다 뭐 있었고 저 이쪽으로 가면은 아트원 시어터라고 바로 저기 아트원 시어터라는 적극장에서 창작 초연하는 작품이 또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연이 되는 작품을 만들었죠. 뭐 그게 뭐야? 블랙메일 퍼핀스. 네. 저러면 뿌듯해. 내가 초연 올렸던 작품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보셨어요? 봤잖아. 내가 너 공연은 그래도 웬만하면 봤어. 내가 너 공연은 그래도 웬만하면 봤어. 못하면서 봤다. 아, 맞아, 맞아. 네가 보면 안 되니까. 와. 어머, 세상에. 어머. 네가 그 공연할 때 내가 숨 줘. 이제 좀 많이 내려놓고 좀 논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내려놓고 좀 논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뭐야, 이 자막을. 싸이월드 게임처럼. 다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기 좋네요. 근데 저도 형 공연 되게 많이 봤어요. 희련. 토너먼트. 그리고 그 죽도록 달린다에서 했던 호야. 아, 호야. 저기 미도 줘. 아, 전 미도요. 제가 형을 알기 전 작품은 못 보고 알고 나서 그 이유는 잡았네. 잡았네. 뿌듯하네. 대박이다. 근데 또 형이랑 오니까 또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근데 진짜 오빠가 편하고 좋은 사람인 게 나도 극단에서 연기 디렉션을 하잖아. 근데 10년을 배웠는데 형이라 그랬잖아. 아, 쌤이야. 사람의 능력이야. 그치, 그치. 애들은 나한테 맨날 선배님이야. 그럼 편하게 그러니까 되게 부럽다. 또 오빠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그지? 느껴져. 너랑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다. 저는 형이랑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네. 너무 신기해. 우리 되게 좀 찌질할 때 만났는데. 저 사진 찌질하다는 거야? 너무 찌질하다. 이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우들끼리 스터디 하는 이런 그런 것 자체가 많지 않았지.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배우들 들어보면은 많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요즘은 배우들이 3, 4, 5 모여서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요. 야. 그런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 거의 없었는데 재주가 막 뛰어나면 바로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가서 배우지? 맞아. 그러니까
도통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진짜? 승조는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수송을 해서 또 나를 찾은 거고. 어머어머 그래서 만나서 그 오랜 시간을 들고 판 거지. 그래. 와. 아 그쵸 오빠 소속사 사무실 친구들하고 한다고 했었잖아. 맞아 맞아. 나도 좀 어렸잖아. 그리고 이제 대학원 저... 졸업하고 몇 년 안 돼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 근데 나도 이제 배운 걸 니네랑 해보는 거잖아. 그쵸. 나한테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뭘 한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쵸. 형 지금 체계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들이었고 그치 그치 자극이 많이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면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다 보니까 적용을 항상 많이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또 나름 또 실패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 아닌가. 맞아. 그래서 진심이야. 진짜 나 진정?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여전히 다른 배우들과 하고 계신다니. 지금 이제 책만 읽어. 아, 서운해. 질투하네. 지금 이제 책만 읽어, 책만. 그러니까. 아니, 뭐하러 이분처럼. 연기 스터디 한다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고 제일 오래 했고. 그쵸. 10년 하고 와. 파산했지. 그쵸. 내가 너 뭐 그만 좀 하라고 내가. 그랬지. 네. 야, 너 이제 그만할 게 안 됐냐? 근데 뭔가 그러고 싶었어요. 이 스터디만큼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서로가 서로 나아가는 힘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것조차도. 어? 네, 저희 남자들끼리 궁합 좀 보려고. 나 처음이야. 나 와이프하고도 궁합 안 본 것 같은데? 남녀 궁합에서도 이런 궁합은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웬일이야. 진짜 너무 귀여워. 이렇게 천문에도 이렇게 쌍꺼 끌릴 수 있는 그런 궁합이에요. 이렇게 여자였으면 끌렸죠. 네. 야, 진짜 장승조 진짜 잘생겼다. 네? 처음 아, 이게 뭐야? 오빠 열심히 하시네요. 보죠. 아유, 충격이었네. 웃지 마. 자연스럽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살아있다, 약간. 아, 그래서 자꾸 움직이셨구나.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나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그랬어? 거의, 왜? 내가 거의 숨 쉬는 것까지 다 적은 것 같아. 야, 모범생이네. 그러니까 너무 FM이고, 너무 바른 아이고, 네가 안 해본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고 네가 부러워. 이거 이상은 안 돼! 하는 그런 지점 그래. 그거 자꾸 넘어가 봐라. 그러니까 안 하던 짓들을 자꾸 하고 내가 나한테 조금 일탈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해보고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 하루 밤에. 그때 이제 총각대였으니까 형, 저 지금 혼자 나이트에 왔어. 나이트 가서 적었을 거 아니야. 밀어버리 돈다. 여자가 춤춘다. 어색한다. 새벽이 온다. 이게 너무 애가 성격 자체가 FM이니까 오, 조금 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너무, 하면서 말을 너무 잘 듣잖아. 진짜로 제가 그랬어. 웬일이야. 그런 거 숙제처럼 한 거야, 숙제처럼. 그게 나이트가 무슨 나이트인지 기억나세요? 뭘? 성인 나이트예요. 동네 그 광명식 그 상업 찍어 있는 성인 나이트인데 무서워서 바로 나와. 바로 나왔죠, 그냥 한번 찍어 먹어온 거예요. 그냥 나름 그 용기 내서. 그래, 그게 어디야? 저것도 너무 대단한 용기지.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떨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여기 많이 왔잖아. 여기서 많이 사다 먹었어, 사실은. 그쵸. 응. 공연 끝나고 모였거든, 우리는 스터디하러. 모여. 막 11시, 11시 반에 모여. 공연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그때 문 여는 데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 24시. 가보고 싶다. 우와, 맛있겠다. 비주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고의 조합이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맞아, 대학로에서는 저도 떡볶이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맛집들이 많아요, 떡볶이 맛집들이. 맞아.
맛있어요. 맛있지. 언제 먹었어? 이 떡볶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금조금하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는 대학로 뭐 배우들이나 모르는 사람 없지. 다 알지.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 그래, 저 사인이 세월이 빼곡하네. 근데 아까 그거 생각나더라. 네가 그 얘기를 자주 했어. 형,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상 받으면 상 받으면 형 얘기할 거라고. 형.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잖아. 아유, 귀여워. 저 얘기할 때마다 내가 되게 부끄러워했어. 근데 언제니? 동꽃으로 상 받았어. 그래, 동꽃. 같이 상 받았네. 진짜. 상을 다 쳤어. 집에서 보고 계셨어요? 나 이렇게 정확하게 안 봤어. 이렇게. 아, 그치. 막 못 보겠었구나. 저게 있잖아, 정말 쉬운 거 같은데 상 받으면 깜빡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거는 진짜 찐이야. 황덕후는 포기를 안 했대잖아. 멋있다. 장승준도 멋있네. 진짜 내 이름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 집에서 정말. 울었어. 눈물 나지. 그치. 더 풀어지. 울었던 거 같아. 안 울 수가 없겠다. 그래. 아니,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약간 비현실적이고. 야, 그치. 아. 저는 그때 당시에 언급을 못한 몇 분들이 있어요. 그치, 다 어떻게 바로 앞에 앉아있는 소희, 한소희 얘기도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회사 대표 그때 당시에. 어머어머어머. 내 매니저. 다 안 했어? 네. 근데 조언 처리를 했다는 거. 그럼. 얼마나 마음속에 안구석에 갖고 있었으면 내 멘토이자 사부 안철영 감사하다고. 아, 나도 네 얘기를 나 요번에 상 받았잖아. 네, 봤죠, 저는. 왜? 오빠 상 받았어? 아, 설마. 지금 TV 앞에서 내 이름 나와야 되는데 하셨던 사람들. 네, 꽤 감사하다고. 아, 내 얘기 한 거라. 얘기했지, 뭐지? 아, 내 얘기 한 거라. 바로 당시. 네. 내 이름 나와야 되는데 하셨던 저 같은 사람들. 네, 꽤 감사하다고. 좀 센스 있었지. 네, 센스 있어. 그리고 또 약간 이슈가 됐었던 게 형이 25년 만에 상을 받았다라는 걸 또 언급하시잖아요. 진짜? 특히 우리 쪽이 조바심을 많이 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이런 직업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직업이 갑자기 막 동시에 회사를 입사했는데 이 사람이 막 이사가 돼 있고 사장이 돼 있고 이런 일은 그치.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자국이 일어났더니 맞아. 이 그래프가 확확 바뀌잖아. 맞아.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거야. 맞아요. 맞아. 진짜 그거 많아. 맞지, 오빠? 내가 찍는 드라마에 꼬맹이로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 출연했는데 얼마 있으면 주인공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만나면 안녕. 나 기억하지? 기억하지? 선배님 말이야. 나 좀 넣어줘. 저 스스로한테도 매일 하거든요. 그냥 뭐 일기 쓰거나 노트를 살짝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내려놓으려고 해요. 배우 노트가 몇 권 되겠다. 한 열 권 되겠다. 열 권 넘.. 뭐.. 그 사실 저 가져왔어요. 어? 그런 거. 진짜로? 아,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로? 진짜, 이게..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네가 너무 적으니까.. 그 형 일부거든요? 어머나! 일부인데 근데 제 일기도 있고 오디션 준비했었던 거, 그리고 작품 할 때 노트 받았던 거. 와, 저 개인 역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오래돼가지고 표지도 없고. 근데 작품은 써 있어요. 블랙 메리 포핀스, 셜록 홈즈, 나쁜 자석. 2012년이면 지금 와, 12년 전이네. 세상에. 예. 그때랑 달라진 게 이제 내가 이걸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돼. 아이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거야. 너무 성실한 분이다.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숨소리까지 적었으니까. 웬일이야, 진짜. 숨소리까지. 그럴듯한 연기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구나. 몸을 바꾸면 정서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몸에 관심이 되게 많을 때야. 맞아요. 내가 좀 들어. 내가 보면서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제가 진짜 스승의 날 전화하며 덕분에 못 스승의 날 얘기하는 꼭 전화가 그래, 와요? 정말? 전화와서 그래. 명절 때도 계속 막 뭐 날라오고 막 형편 되는 대로 뭔가 아유. 해보고 싶었다. 근데 제자이자 팬 같아. 진짜. 선물 보니까 명절 선물 퀄리티 커져? 좋아지고 성공을 하고 있구만.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고. 어떤 준비를 했어? 예? 이거 뭘까? 이거 명절이라서. 그래. 명절에서 준비한 건데. 예. 네. 뭐야? 이거 뭔지. 뭐죠? 이거 뭔지 뭐 한번 보세요. 뭘까요? 네. 또 의미 있는 선물. 이거는 뭐야? 뭘 것 같아요? 뭐야? 저 되게 유명한 거래. 뭔데요? 난 몰랐지. 어떻게 알았어 너? 네?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요? 야, 나 우와. 너무 좋아, 아쉬워. 신발. 아. 아 복싱화야. 아 복싱화. 어 성공인데? 와 너 아 나 깜짝 놀랐네. 와 나 근데 아직 나 이런 걸 신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긴 하는데. 와 너무 멋있다. 야 근데 이거 내가 이런 거 신어도 될까? 내가 지난번에 네. VCR 찍을 때 네. 넘어졌어. 그 티저 영상 본 거예요. 근데 형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식스빙! 어떡해! 나 이럴 줄 알았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운동화를 신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발목 나가는데 그것도 링에서 하는데 링 90분씩 하잖아요. 맞아. 야 디테일 디테일. 그럼 내 거 사는 김에 같이 사드려야겠다. 웬일이야. 해가지고 이제 너 선물에도 애정이 느껴져. 그렇죠.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그 넘어진 게 신발 때문이었잖아. 그쵸. 그치.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네. 내가 하체가 부실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고. 아, 그럼요. 어? 맞아요? 신발에. 맞아? 맞았어? 맞아. 너도 이거 똑같은 게 있는 거야? 네, 똑같은 거. 그래? 네. 장비빨이라는 게 그래.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고. 아, 쉽다. 나는 마음이 컸죠. 제가.